자, 오늘은요,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배웠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개념 배웠는데, 뭐 다른 건 거의 없어요. 다른 건 거의 없고, 환별식과 최대 최소 그 부분만 나옵니다. 이제 식 정리한 것만 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일단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는 뭘까?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뭐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 일단 식에 대한 차이가 있지. 차이가 어떻게 돼? 보지마. 진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가 뭐예요? 뭐가? 뭐가 달라요? 기본적인 식이 어떻게 써져요?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써줍니다. 2차 함수는 y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죠.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 이게 맞죠? 어 맞아요. 위기죠. 김희경 포텐이 터지고 있어.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네 명이 똑똑한데 네가 멍청할 리가 없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미지수가 x 하나만 있는데요. 여기서는 x와 y 두 가지가 있다. 이 뜻은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은요, 이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한다. x의 값, 특정 0을 만드는 x의 값을 구한다. 근데 2차 함수는요, x와 y의 관계식이다. 관계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변하면 y값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고정된 값을 구하는 거고, 2차 함수는 관계. x가 변하면 y값도 변하니까 계속 어떤 값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울 때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x축, y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x가 이렇게 변할 때 y값도 이렇게 변해간다. 이런 것을 점을 찍어보면 그림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2차 방정식은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여기 0이 되는 요 두 점의 값을 구하시오. 그걸 묻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뭐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개수는 결국 실근의 개수 혹은 교점의 개수 이런 말들이 다 똑같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두 근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떤 걸 써요? 무슨 식을 쓴다? 판별식을 쓴다. 그렇죠? 그래서 b는 b 그래서 4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밑에다 그릴까? 어디다 그리지? 어디다 그려야지 잘 나올까? 밑에다 그려야지.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요, 0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한 점에서 이렇게 닿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표현한다. 점, 여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다 배운 거지? 다 배운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원래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를 선생님이 옛날에 강조했던 게 있는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얘를 우리가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따지면, 바꾸면, p,q는 뭘 얘기하는 거죠? p,q가 뭐야? 꼭짓점이죠? 네, 꼭짓점이다. 그래서 그래프는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그 p,q.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하고 U점이 Q,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고 있죠? 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 어떤 걸 가져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최소. 최소가 무조건 전 구간에서는 얘다. 여기서는 최대 최소 중에 뭘 가져요? 최대를 갖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너무 쉬워서 오늘 할게 이렇게 쉬운 거야. 너무 쉽다. 최대. 최대값을 갖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간이 잘라져요. 구간. 우리가 이제 구간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 그럼 만약에 주어진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잘라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여기서의 이게 a와 b라고 했을 때 최대와 최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최대값은요 f b라고 할 수 있다. 요점이 최대값이잖아.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죠? 최소값은 f p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q의 값이겠지. f p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구간을 또 잘라보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어. 이게 a고 얘가 b야.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뭐죠? 너 갑자기 최대값 이 구간에서 여기 a고 b야. 최대값은 q죠. f p in q의 값이고요. 최소값은 f a 값이 돼요. 뭐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계속. 네. 자, 일단은 메모할게요.